예산이 적을수록 사실은 매체보다는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게 더 바른 방법입니다. 그때는 사실 예산이 적으면은 여러 매체에 뿌리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는 매체 비용을 세이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광고를 짤이나 밈으로 이렇게 다시 재창조해서 재창작해서 퍼뜨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체를 노출시켜서 우리 광고를 인지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밌거나 뭐 아주 기발하거나 아주 좀 웃긴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 광고를 좀 퍼갈 수 있고 바이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온라인 광고는 뭐 클릭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죠. 그렇지만 오프라인 광고는 사실 그것을 정량화된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마인드쉐어라고 해서 마음 점유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핸드폰 브랜드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세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34%가 어떤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무슨 마인드쉐어가 3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정량화할 수 없고 수치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의 가치가 사실 평가절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옥외 전광판이나 뭐 이런 기업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계속 그 브랜드 명을 노출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마인드쉐어가 무시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축해가는 것이 마케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광고는 그 브랜드 속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철학을 갖추고 그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철학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밀이 없고 워낙 정보가 투명화된 시대이다 보기 때문에 LG라든지 이런 그룹들을 보면 정말 착한 마케팅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더 우리가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인 철학이나 기업 이념을 잘 갖추어 간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 광고판에 걸리는 그 광고에서는 소비자들이 요즘에 너무나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광고와 오프라인 광고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광고를 잘 하는 방법을 알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브랜드가 정말 좋은 브랜드인가, 가능성이 있는, 비전이 있는 브랜드인가, 그것을 먼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먼저 탄탄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좋은 광고는 좀 알아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광고를 만들기 전에 좋은 브랜드를 먼저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광고를 할 때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좋은 파트너십의 관계로, 갑과 을이 아닌 파트너십의 관계로 일을 하다 보면 광고회사에서도 그 브랜드를 좋다고 느끼는 만큼 더 광고판에 그 브랜드를 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이나 외적으로 더 탄탄한 브랜드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